자, 고양 오리온과 안양 KGC의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먼저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유강, 이상헌, 박정수, 김유호, 김재경, 이재경, 임도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안양 KGC 인삼공사 김민성, 백채승, 김영우, 신승훈, 임태준, 신동윤. 그 정도의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자, 이재경의 패스 그리고 탑에서 페인팅 동작 가져가면서 얹어놓습니다. 레이업 득점 깔끔하게 성공시켰네. 아, 그렇죠. 네. 예. 이강이라는 이름이 다들 눈에 들어오네요. 자, 한 번에 앞쪽 길게 박정수. 박정수 선수. 어떻게 보면 왼쪽에 자 유강 선수였죠. 자 던졌지만 에어버.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마지막에 메이드는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내줬고요. 유강. 자 뒤쪽 빼준 다음에 유강이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플러터 득점인데 파워까지 네. 같이 겸비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아, 두세 살 형들하고 경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 미들레인. 자 짧게 핸드오프하는 과정에서 오리온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아, 김유호인데요. 김유호. 아 지금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 있는데 벌써 14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가볍게 뺏어냈고요. 그렇죠. 네. 자 득점 찬스가 오면은 꼭 메이드를 해주고 있는 리바운드. 자 한번 직접 던져봤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외곽 연결. 들어왔어. 퀵샷 깔끔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김영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고 있지만 분위기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수비에 성공하고 네 튀어나왔어요. 박정수. 엔드원. 자, 박정수 선수 아무렇지 않게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질주하는 박정수. 빨라요. 네, 뒤쪽을 차분하게 내줬고요. 네, 임도현이죠. 유로스텝. 유로스텝에 이어 득점이 나왔어요. 네. 아, 굉장히 고급적인 기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유로스텝. 네. 성큼성큼 유로스텝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임도현인데요. 임도현 선수가 본인의 신체 조건과 그리고 본인의 개인 입장에서는 네. 자유투를 얻었을 때 꼬박꼬박 넣어줘야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김재경 좁은 공간을 파고들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30초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네. 자 지금 패스 좋았죠. 돌아서면서 던졌는데 자 이번에도 김영우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김영우 선수.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가 왔을 때 계속해서 메이드를 해주면서 전반전 끝났는데 20점이라는 그 고호 득점을 올렸고요. 쉬운 게 아닌데 여기는 선수들 스킬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신승훈. 아 김재경 선수군요. 네 김재경입니다. 네, 네. 지금 김재경 선수가 편안하게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엔드원까지. 그렇죠. 손을 뻗었네요. 네. 임도현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도현 들어가면서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네, 편안하게 올려놓네요. 네. 자 스코어가 계속해서 점수가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임도현의 득점 장면이죠. 그렇죠. 쉽지 않은 득점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있는 오리온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유호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끊어냈습니다. 자, 살짝 멈춰놓고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골인데요. 에서도 아시죠? 대지를 가는 패스라고 해서 지금도 수비를 찢어버리는 그런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장면은 신동윤 선수의 득점장 하지만 불발됐습니다. 지금도 골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스텝이 굉장히 유연했어요. 네. 오우. 지금 아쉽게 뺏겼고요. 그리고 유강입니다. 이 기회를 유강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플레이를 펼쳐줘야겠어요. 네. 자, 이 장면에서 유강이 빼내는 장면이었고요. 어쩜 저렇게 자신감 있어야 되고 드리블로 내가 이 선수를 벗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 지금 완벽한 A 패스. 네. 자 이상원 선수도 골 밑에서 굉장히 가져왔는데 유강이 우선 밖으로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크게 따라갔어요. 네. 지금은 자 크로스오버로 재쳐냈습니다. 엔드라인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긁어냈는데 자 이번에 또 아쉽게 김재경 선수에게 뺏기고 말았고요. 자 선수들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장면에서 파울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이구치 리바운드 나오고 임도현의 리바운드 돌아서면서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나옵니다. 빠르게 가야 돼요. 네. 스미스
자 이재경 그리고 임도현에게 임도현의 미들슛. 자 조금은 네 조금은 힘겹게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임도현 선수가 어느 경기에 중학생인데도 저 정도 신장을 가지고 있으면 네 슈팅 장면이었죠. 깔끔했어요. 네. 네 깔끔하게 연결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최종 스코어 40대 10, 30점 차로 오리온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